아,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아, 총선이 이제 끝나고, 예, 막 결과가 나왔죠. 예. 민주당이 상당히 압승을 하고, 예, 뭐 조국 신당도, 결과가 뭐 본인들 생각할 때도 흡족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은 이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 좀 108석이라는 건 이제 103석에서 5석 많은 거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민주당은 5석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지만 뭐 거기도 예상보다는 선방을 많이 많이 선방했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그뭐 어떤 정당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교훈되는, 이번 총선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교훈되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도 사회생활이고,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도 그렇고 사회생활, 회사생활에서 정말 뭐가 제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정말 뼈저리게 봤습니다. 예, 뼈저리게. 그러니까 뭐 정책도 좋고, 뭐 사실 뭐좀 아쉬운 건 있었죠. 뭐 제가 누차 이제 당부를 했고, 제발 좀 얘기 좀 해달라라고 했던 금융개혁이라든지 공매도 관련된, 특히 뭐 신한증권 압수수색 이런 것만 좀 했었어도 참 하나의 그 표에 도움이 됐었을 거고, 또 금융개혁 관련된 건덕이 있는 그런 조치를 좀 많이 했었으면, 중도층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부응을 했을 텐데, 이번에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미흡했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건더기가 걸려 있었으면, 이제 감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할 겨를이 없이 그냥 구체적인 개혁 정책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됐을 거고, 표의 향방이.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힘이 한 140에서 150석까지 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전 상황에서 대부분 다 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근데 그거는 뭐 정책을 제가 누누이 이제 그렇게 좀 해달라, 그렇게 좀 부탁한다,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한테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했어요. 예, 미흡했어. 뭐 눈치를 본 건지, 금융 카르텔의 눈치를 본 건지는 모르겠으나 참 미흡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런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가장 이제 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예, 터보시 될 부분들이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자명하게 드러났다. 예, 그건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민주당이 잘한 게 뭐가 있겠고, 국힘이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번에 유권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표를 줬다고 생각은 할 수가 없어.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국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게 있었어요. 나아 보이는 게. 그게 뭐냐? 아, 불통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통의 이미지가 좀 덜해 보인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불통의 이미지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힘도 국힘인데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불통의 이미지였던 건데, 그게 왜 불통의 이미지냐? 여러 가지 경고의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경고의 시그널이 있었고, 사실 뭐그 경고의 시그널 중에 대표적인 게 공매도 개혁이었던 거지. 얼마나 우리도 사실 어떻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종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중도층뿐만 아니라 뭐 좌우를 떠나서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 지금 이러고서는 안 된다, 또는 뭐 이런 뭐 영부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걸 자꾸 뭔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아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속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아 그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리액션을 해야지. 아니, 그냥 옳지 않아. 그거는 옳지 않아. 그건 할 필요 없어. 예를 들면 공매도 개혁도, 아니, 그건 니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공매도 그거 있어도 큰 의미 없어. 응? 그거 금융카르텔 그런 거 근거 없는 거야. 이렇게 본인이 판단해서 할게 아니라, 아, 그 금융카르텔이 있어. 또, 그 신한증권 그 압수수색 해야 돼. 이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 뭐야. 그냥 어느 정도 액션을 좀 취해줘야지. 아니,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갔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금융개혁 이슈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뭐, 영부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걸 그냥 터무니없다. 아유, 그 백이, 막,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관련돼서 나는 이런 액션을 좀 취해줘야 그 사람들이, 아, 내가 한 얘기를 그래도 들은 척이라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고, 뭐 어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사람이든 동료가 뭔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묵살하면 안 돼요. 특히 그것이 속으로, 아유, 그건 틀렸어. 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얘기를 했을 때, 리액션을 안 해주고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쁜 문제로 가버립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전 요번에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국힘 어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아,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심각하게, 예를 들면, 국힘에서도 뭐, 김경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기한 거에 대해서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리액션이. 대통령실에서. 왜? 어느 정도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그 리액션이 뭐야? 사과. 그때 사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말도 안 돼. 그거 뭐, 그거 다 오해야.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그거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뭔가의 어떤 그런 게 리액션이 있어줘야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뻘쭘하지가 않잖아. 국힘의 지지자들도 김경률을 예를 들면 잘했다. 아유, 그말 잘했어. 그거 짚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힘 지지자들 중에. 또는 중도층에서도 그래, 그렇게 넘어가야지. 했을 텐데, 그거를 묵살을 하면 그걸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김경률 얘기든 아니면 또는 한동훈이가 얘기했던 것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들이 묵살당하는 것이 자기가 얘기한 거하고 묵살당한 거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김경률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자기 얘기들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대변을 해준 얘기란 얘기지. 대변을. 그러면 그 대변을 해준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막 90도로 인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대변했던 사람들이, 나는 90도로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90도로 인사했네? 그럼 나는 지지 이제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철저하게 대중의 의사를 내가 반영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사건을 가지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노하는 대중들이 있다. 그럼 그 대중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를 했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내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반영의 리액션이 결국은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이줄 달린 뭐야, 그 호두까기 인형 같은 뭐 이런 것, 그 뭐야 그래 그걸 우리가 뭐 마루 인형 같은 건가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처럼, 응? 그런 인형이 되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주체적으로 줏대 있게 하는 얘기,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근데 그 국민의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우선시돼서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잘난 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잘난 척.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예. 이번 선거는 뭐냐면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금융개혁 관련돼서도 누차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신한증권 관련돼서 뭐
이렇게 처리라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 표창장 주고 이래버렸으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알려면 다른 걸 가지고 뭐 제재를 좀 한다든지 금융감독원에서 뭐 그러면 약간 뭐 신용이 느낌이 들잖아. 뭐 신한증권 관련돼 가지고 뭐 압수수색까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뭐 정기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좀 정밀 검사를 한번 한다든지 압수수색까지는 아니라도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가면은 아 그래도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예 뭐 어떤 그 액션이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 이종섭 이런 건 아예 반대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대응을 하겠지라고 하는 그거에 한60% 정도는 해줘야 돼요. 60%. 근데 문제는 그걸 한 20%도 안 해주고 0%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네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가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네가 싫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국힘의 그 의석수는 정말 그냥 마음속으로 너무 국힘을 좋아하는 사람만 찍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약간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힘을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좀 많이 나온 거야. 예,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온 겁니다. 많이 지금 마음속으로 그걸 버렸다는 것이 좀 느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이 사회생활도 그렇고 회사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뭔 얘기를 하거나, 뭐, 하급자가 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상급자도 마찬가지예요. 뭔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팔로우 파는 느낌이 없고, 그냥 지 생각대로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거야.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잘난 척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냥 보면, 요번에 뭐, 사실은 이준석이라든지, 홍준표 이런 분들도, 홍준표는 뭐, 나오지도 않았지만, 홍준표 씨도 저렇게 보면 그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도 저렇게 변죽을 통해서 그냥 말만 하고 있고, 이준석도 어떻게 보면 이제야 당선이 되긴 했지만 사실 상당히 좋은 프로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마지막에 당선된 건 뭐냐면 본인들이 그만큼 잘난 척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번에 당선이 됐느냐, 이준석이. 더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마워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겸손했으면 이준석은 당선이 안 됐어요. 왜? 더덜 잘난 척하는 사람을 찍어요. 예, 덜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뭐 제가 겸손하라는 말을 뭐 부자들의 입을 키에서도 제가 한마디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를 보면서도 저 너무 느끼는 게 야, 정말 이게 어른들 말이 틀림이 없구나. 어른들 말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뭐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어떤 팩트만 전해주고 뭐 회사가 어떻다, 뭐 뭐, 증시가 어떻다, 법률이 어떻다, 뭐, 경제 논리가 어떻다, 이론이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예, 방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야, 인생을 어떻게 겸손하게 살 것인지. 세상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야. 요번에 제가 그 선거가 보면서, 야, 저렇게 막 범죄자들인데, 조국이 저렇게 범죄자인지도 찍어주고, 응?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이제 재판 가고 있는데도 찍어주고 근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뭔 재판을 걸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지금 저렇게 무시를 당한 이유는 뭐냐? 바로 대통령이 더 잘난 척을 많이 한다고 보였기 때문이야. 예, 정말 저건 너무 잘난 척을 하는구나. 저건 좀 벌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 잘못을 하는 사람보다 더안 좋은 건 뭐냐면 잘못하면 용서해 달라고 하면 돼. 용서해 달라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용서해줘. 근데 뭔 잘못을 하는 것을 책을 하는 나라가 민족이 아니야, 이민족은. 예. 잘못한 것보다 더 싫은 거는 뻔뻔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뻔뻔한 거. 예. 뻔뻔하고 잘난 척하고 잘못했는데도 인정 안 하고 또 잘못을 안 했다 그래도 막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 있죠. 난 잘못 없는데? 뭐 이런 사람들. 아, 난뭐 죄진 거 없는데? 내가 뭐, 나 죄진 거 없어. 이런 얼굴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적고 잘못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뭐 부족했고, 비록 이 잘못을 했고, 앞으로 더 이걸 고쳐나가서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오히려 내가 뭐 실정법상 내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조국이라든지 이재명 같이 이렇게 뭐 실정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든 안 받든, 내가 그거 상관없이 뭔가 내가 겸손하게, 아, 국민들한테 아, 내가 좀 받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그거를 더 좋아하는 거지.
막뭐나 아유 내가 뭐 검사인데 내가 뭐 내가 지금까지 26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뭔 하등의 잘못도 없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줌 부끄러움 없이 인생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더 싫어하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번에 우리 선거 보면서 정말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뭐 우리가 지금 좋은 학교에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좋은 회사 다니고 이러면 목에 막 힘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사람 무시하게 되고. 근데 내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유학 갔다 오고 정말 좋은 회사 어렵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걸 한순간에 까먹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목에 힘주는 자세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게 노력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거를 뭐하러 까먹어?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렵게까지 올라가서 그걸 까먹을 이유가 없지.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나이쯤 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예, 정말 겸손하고 내가 목에 힘주고 빳빳하게 하는 것만큼 내가 엊그젯밤에 노력한 거, 지금까지 노력한 거 그만 까먹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도 지금까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이재명하고 나하고 인생을 비교해달라. 뭐 원희룡 그런 얘기. 그 얘기 자체도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야. 예. 뭐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자기보다 프로필이 안 좋고 뭐 좋은 학교 안 나오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느껴지잖아. 저는 그것도 사실 별로 안 좋은 선거 프레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서울대학 안 나오고 이재명이 뭐 전기대학 검정고시 봐서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뭐 죄에 연루되고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인생을 바라봐서 날 찍어. 근데 그걸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긴 맞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믿게 들려져. 나는 넌 되게 좀 자만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생을 보고 찍어달라. 예를 들면 원희룡이 이재명한테 우리 둘이 인생을 비교해서 찍어달라. 이런 얘기는 상당히 오만한 얘기입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대표 정도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좀덜 욕먹는 거지.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신참 정치인이다. 이랬으면 그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자기가 오히려 설곱대가 아니라 어디 검정고시였으면 그런 얘기 해도 돼. 진짜로. 본인이 알려면 뭐 소년공 출신이었으면 그런 얘기도 돼, 오히려. 근데 본인이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하고 이랬는데 뭐 제주도지사하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 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야.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솔직히, 아, 저거 좀 위험한 발언이었는데 잘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 우월의식에 강해 있었어. 예, 너무. 그리고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 거, 뭐 금융기업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리액션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배워야 되는 거. 정말 잘난 척하는 거 금기. 사회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거 바로 잘난 척이다. 특히 잘난 사람일수록 더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윤 대통령처럼 저렇게 뭐 검찰총장하고 검사, 설법대 이거 정말 조심, 더 겸손을 써야 된다는 거. 오히려 반대였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뭐 고졸이고 이랬으면은 오히려 차라리 여지가 있을 텐데 잘난 놈이 더 잘난 척하면 그보다 미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오늘 청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